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로 뛸 수 있는 나라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현재 FIFA랭킹 상위 20개 국가 중 선별했고 손흥민 선수의 최근 1년간 기록을 바탕으로 포지션 소화 능력을 고려하였습니다. 10위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지휘봉을 잡은 감독은 프랑크 드부어입니다. 3백 수비와 원톱을 선호하는 그의 스타일상 손흥민이 네덜란드 국대에 뽑히기 위해선 2선 자원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네덜란드 국대 2선 자원으론 퀸시 프로메스, 바이날둠 그리고 베르바이는 손흥민의 한 수 아래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1군 주전이 가능합니다. 로벤이나 세이더가 과거 활약했던 네덜란드의 무게감은 수비에 비해 공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손흥민은 네덜란드에서 돌격 대장으로 활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9위는 독일입니다. 14년째 장기 집권 중인 레브 감독은 다양한 풀을 가진 독일 공격수들을 기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투톱 전술을 애용 중인 레브 감독의 독일에서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로 루이스 안의 티모 베르너와 파트너 혹은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2019-20 시즌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로 1년간 쉬었던 루이스 안이지만 부상 기간만 제외하면 여전히 리그 탑급으로 손흥민에 결코 많이 밀리지 않으며 티모 베르너 또한 분데스리가에서 28골을 터뜨리는 수준급의 득점 능력을 선보인 전력이 있어 손흥민이 완전한 주전은 아니더라도 속도전에서 충분히 레브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나브리가 소속팀에선 윙어지만 국대에선 현재 원톱으로 출전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경쟁은 수월합니다. 지난 1년 중 7개월이나 부상 때문에 그라운드를 비웠던 마르코 로이스 역시 손흥민과의 경쟁 라인에선 대대시켰습니다. 8위는 크로아티아입니다. 4-3-3 전술을 애용하고 있는 크로아티아의 달리치 감독은 최근 프랑스에게 4골, 포르투갈에게 4골을 얻어맞으며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왼쪽은 주장 이반 페리시치가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지만 31살로 접어들면서 AC밀란의 안테레비치가 왼쪽 라인에서 넘어와 플레이하기도 합니다. 릴의 20살 도마고이 브라다비치는 풀백이지만 국대에서 깜짝 윙으로 나서며 세대 교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오른쪽 날개가 상대적으로 약한 크로아티아는 최근 볼프스부르크의 7번 요시 브레칼로를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경험치를 먹이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품을 본다면 크로아티아 최전방을 비롯해 어디든 주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7위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엘리케 감독은 2019년 잠깐 지휘봉을 내려놓았을 때도 4-3-3 전술은 스페인의 기본 골격 같은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측면 공격수들의 지난 1년간 면면을 보면 산티 카술라나 헤수스 나바스 같은 백전 노장들이 뛰기도 했지만 안수 파티, 페란 토레스 같은 20살 이하의 선수들이 등용되며 과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스페인의 측면 자리에 주전 풋박이가 없다고 보면 되죠. 때론 오른쪽에 파블로 사라비아나 중앙에 다니 세바요스 같은 자신의 주 포지션이 아닌 선수들도 왼쪽 윙 자리에 섰던 걸 감안하면 손흥민의 스페인 국대 주전은 매우 유리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위는 아르헨티나입니다. 2018년부터 아르헨티나 사령탑을 맡고 있는 리오넬 스칼리니 감독은 최근 1년간 독일, 멕시코, 브라질을 상대로 호조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아게로를 전방에 두어 공격의 날카로움을 드러내고 있지만 양쪽 측면의 아쿠냐, 로베르토 페레이라, 앙에 토레아 등의 공격 자원 퀄리티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디발라가 중앙 쪽으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서 손흥민이 들어간다면 사실상 아르헨티나는 2선 측면은 유결점에 가까워집니다. 아르헨티나의 문제는 사실 공격보다 자동문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수비가 문제입니다. 2020년 9월 아르헨티나의 국대 선발에서 그나마 손흥민스러운 선수를 뽑으라면 단연 유로파 우승의 주역 루카스 오캄포스가 아닐까요? 5위는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축구 역대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부터 지휘봉을 잡은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은 3백을 선호하는 감독입니다. 2018년 월드컵에서 브라질 전 4백을 한 번 딱 쓴 것 빼곤 4년째 한 전술을 고집하는 중 전방에 루카쿠라는 거대한 체구의 원톱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과거 윌무츠 감독부터 왼쪽 윙어 주전은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에당 아자르지만 소속팀과 달리 국대에서만큼은 남달랐습니다.
2019년 A매치에 8경기에서 5골 7도움을 올린 것이었죠. 물론 마르티네스 감독이 전술에서 전통적인 윙 전술을 쓰지 않는 대신 전방위로 뛰었다는 것을 감안해도 놀라운 기록. 중국을 탈출해서 다시 부활 중인 야니 카라스코, 33살의 베테랑 메르텐스와의 포지션 경쟁을 해야 하는 손흥민이지만 이들과 비교해도 손흥민은 전혀 굴릴 것이 없습니다. 공간 침투의 대가인 손흥민과 공간 패스의 마스터 데브라이네의 조합은 상상만으로도 흥분되기 때문입니다. 4위는 포르투갈입니다. 유로 2016 우승을 통해서 재계약을 맺은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의 포르투갈은 17년째 왼쪽 붙박이로 A매치 100골 넘게 넣고 있는 호날두가 주전입니다. 물론 호날두는 왼쪽과 오른쪽 때론 전방 공격수까지 소화했고 최근 1년간 경기를 보면 왼쪽 날개 출장 빈도수가 높은 편, 호날두는 2019년 나선 A매치 12경기에서 16골을 넣으면서 35살의 노장이라고 믿기지 않는 득점 페이스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호날두에 비해서 더 젊고 더 빠르지만 호날두의 관록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호날두는 최근 거의 모든 경기에 나서고 있지만 간혹 없을 땐 리버풀의 디에고 조타나 포르투갈 7번의 후계자 발렌시아의 게데스 그리고 주앙 펠릭스 등이 이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오른쪽 날개에 베르나르도 실바가 있지만 손흥민이 경장자로 등장 안 하면 충분히 주전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3위는 잉글랜드입니다. 벌써 5년차를 맞이한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잉글랜드는 이제 윙어 라인은 걱정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두터워졌습니다. 왼쪽 라인의 10번 스털링이 이제 25세로 전성기에 접어들었고 오른쪽에 제이든 산초 또한 20살이지만 분데스리가를 집어삼키고 있기 때문이죠. 원톱의 해리 케인이 고정인 걸 감안한다면 손흥민은 응당 기용됨이 마땅하지만 라임 스털링이 이제 A매치 58경기에 나서면서 케인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비교해도 찬스 결정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나 지난 시즌 리그 20골을 넣은 좋은 선수임에는 분명합니다. 백업으로 래시포드가 윙과 원톱을 번갈아 뛰고 있어 잉글랜드의 미래는 썩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2위는 브라질입니다. 2020년 브라질의 왼쪽 날개를 맡고 있는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입니다. 오른쪽은 코파 2019에서 네이마르의 공백을 지우며 맹활약했던 에베르통이 자리하고 있죠. 네이마르와 비교하면 손흥민은 주전 경쟁이 힘들 수 있으나 에베르통이라면 아직은 손흥민이 좀 더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브라질 리그를 씹어먹었다고 하지만 이제 갓 유럽에 진출했고 이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단계인 에베르통보다 손흥민이 들어간다면 브라질의 전력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워낙 공격적 자원들이 즐비한 브라질이기 때문에 히샬리송, 쿠티뉴 등 다양한 카드와 코드를 가진 선수들로 윙어 라인을 채울 수 있는 게 브라질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최근 폼이 떨어진 피르미누를 대신해서 최전방 원톱도 손흥민에게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프랑스입니다. 2010년대 이후 끊임없는 유망주들이 등장하고 있고 국대 선발 또한 바늘구멍 통과하기급인 프랑스 국대. 프랑스 국대를 8년째 이끌고 있는 데샹 감독은 자신만의 스타일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기량이 뛰어났던 벤제마와 나스리를 과감하게 배제한 결단력은 주목을 받았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마투이디와 음바페였죠. 킹슬리 코만과 때론 윙으로도 가능한 그리즈만까지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이 많은 프랑스지만 2020년 최근 4경기에선 연속해서 투톱 전술을 쓰며 전술의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신 지루, 마샬, 또 지루, 음바페 등 서로 다른 스타일의 공격수들을 대앞에 쓴다는 것입니다. 즉 손흥민이 프랑스에서 지금 활약한다면 지루와 발을 맞출 가능성이 크고 앙토니 마샬, 음바페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골을 넣지 못한다고 팬들로부터 욕을 먹는 지루지만 분명 프랑스 국대에서 지루만한 연계 선수가 없다는 것을 데샹 감독은 알고 있습니다. 윙 전술에선 손흥민이 프랑스 국대 선발로 뛸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투톱 전술에선 킬리안 음바페를 밀어낼진 미지수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긴 머리를 휘날리며 그라운드의 저격수로 자유자재의 양발 슈팅을 구사하는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